지독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하는 저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을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알아가는 동시에 내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 말 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주려는 나의 아낌없는 노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한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내가 가진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를 하는 최종의 목적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의무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그 자신의 입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빵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빵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특히 좋아하는 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일지라도 구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양에는 여러 형태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받으시기를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순수한 찬양입니다.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는 그 순수한 찬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찬양 대신 간증의 노래, 교훈의 노래, 기도의 노래, 권면의 노래, 결신의 노래 등을 주로 부르고 있으며 혹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부른다 해도 내가 즐기면서 감성에 젖어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나마 드릴 수 있는 찬양마저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 없이 가락에 취하고자 하는 죄의 경향이 매우 강하며 우리는 그 귀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찬양의 이름으로까지 개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찬양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대는 흔히 알고 있듯이 다윗 한 사람의 신앙심으로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왕 다윗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위에서 언급한 간증, 교훈, 기도, 앞에서 언급한 간증, 교훈, 기도, 권면, 결신 이런 노래가 아닌 순수한 찬양을 원하십니다. 흔히 말하기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도 간증이나 권면, 교훈 이런 노래들이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끼리 나누는 것들입니다. 이런 노래들을 도무지 부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노래들은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가치와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순수한 찬양만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가 심히 불균형하게 우리끼리 즐기는 노래만 부른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면 성도들을 위하여 이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불렀으면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감성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는 말은 가증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것이나 내가 기뻐서 드린 찬양은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기상천외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찬양대를 없애는 황당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만 지절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하지는 못할지언정 신앙의 고고한 선배들이 애써 세웠던 것을 헐어버리는 우를 범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혼탁한 세상 중에서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순수한 찬양을 드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찬양대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온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